강학고입니다. 나이는 32살이요. 칵테일 플레이어학과 22학번이요. 이전에도 대학교를 다녔었는데 4년제 나왔거든요. 취미생활로 파핀이나 뭐 춤추는 거 배우러 다녀가지고 복장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건 근데 솔직히 핑계였어요. 네, 유튜브에 영상 딱 하나 올렸거든요. 가람바이. 저희 매장 이름이랑 똑같이. 아, 지금 칵테일 업장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태릉입구역에서 2분 거리에 걸리는데 칵테일이랑 위스키랑 와인이랑 이렇게 팔고. 네, 맞아요. 알바생이 이제 오픈할 정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직업은 원래 간호사였거든요. 제가 이제 간호사 처음 시작했을 때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지방에서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에 친구도 없고 하니까 맨날 골뱅이에 소주 먹고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칵테일을 만들어 먹는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보자. 칵테일 도구를 사가지고 한두 잔씩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만드는 게 재밌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또 집에 손님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술 먹고 그러는 거 좋아하는데 딱 칵테일 바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가고 팔로워 수를 이제 늘리기 위해서 맛집을 소개해주는 형식으로 간다거나 저희가 식음료 까니까 이제 카페숍을 어디 찾아다닌다든가 국호전이라고 이거를 하지 말고 신설동 맛집인데 국호전 동아리에서 찍는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유입되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스타를 하는데 좋아요 개수에 좀 민감하긴 하거든요. 무조건 좋아요 100개 이상 있어야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좋아요가 100개 미만이면 약간 좀 기분 안 좋은 것도 있고. 잘 먹고 놀고 내향적이다. 성격은 인팁. 참을성 없다.